LG화학, 이번엔 미국 UDC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제대로요. 이유는 바로 차세대 OLED 발광층 개발을 위해서인데요. 대체 OLED가 뭘까요? OLED란 스스로 빛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즉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후방 조명이 필요한 LCD와는 달리 OLED는 후방 조명이 필요 없어 두께가 더 얇아질 뿐만 아니라 구부리거나 휘면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죠. 좋은 OLED를 개발하기 위해선 빛을 내는 핵심 물질인 발광층의 성능이 중요한데요. 발광층은 특정 색을 발광하는 도판트와 도판트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트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바로 이게 LG화학과 UDC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유랍니다. 낮은 전압에서도 전화 수송이 가능해 수명이 우수하기로 소문난 LG화학의 호스트와 기존 형광 도판트보다 무려 4배나 효율이 좋은 UDC사의 인광 도판트가 만나 훌륭한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LG화학과 UDC사는 두 물질 간의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 디스플레이 영상을 실제 색과 유사하게 재현, 고색 재현 성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의 콜라보로 얼마나 좋은 제품이 개발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참, LG화학 유튜브 계정도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